네, 안녕하세요. 홈샵입니다. 네, 오늘은 뭐 PC 조립이나 뭐 수리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기 평소에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사이트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뽐뽐머시기 사이트 이제 컴퓨터 포럼을 제가 자주 가서 노는데 그쪽에 이제 손님들이 아니구나. 제 손님이 아니니까요. 쓰시는 유저분들이 보통 이제 8600이던 지금 이제 CPU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아 갑자기 CPU 가격 지금은 그냥 인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AMD로 사세요. AMD 지금 인텔은 아닌 것 같습니다. 8700K 보니까 59만 원인가? 59만 원 찍었던데요? 8700K가? 무슨 뭐 웃기지도 않아.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각설하고 그건 딴 얘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견적 내고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자유 게시판, 그러니까 컴퓨터 포럼에 보면은 견적들을 많이 내시는데 기본 정품 쿨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이제 CPU를 구입하시는데 정품 쿨러를 안 사시고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요 트리니티라 그냥 제가 요걸로 하는 것뿐인데 정품 쿨러를 빼고 요걸로 많이 다시더라고요. 요게 한 4만 원 정도 조금 넘을 거예요. 4만 2천 원인가? 그 정도 가격이 되는데 이 정품 쿨러 성능이 조금 궁금해서 이게 지금 그냥 기본 쿨러로도 잘 되는지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하고 온도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뭐 간단한 실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컴퓨터는 조립을 해서 제가 쓸 예정이고요. 예, 제가 쓸 거예요. 제가 기존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중고로 이 컴퓨터 CPU하고 이런 거 제가 매입한 게 있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조립해서 이제 저는 요걸로 쓰려고 테스트도 할 겸. 그래서 이제 테스트할 거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CPU 쿨러, 기본 쿨러. 흔히 말하는 초코파이 쿨러죠? 요걸로 껴서 CPU 온도가 어떤지. 예, 그거랑. 그리고 요거랑 요거 끼고 이거 정품 쿨러 빼고 요거 트리니티. LED 요걸로 해서 하면은 온도가 어떤지 이거보다 얼마나 떨어지는지 몇 도가 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제가 뭐 인터넷상에 찾아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아크 150 마이크로닉 케이스인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쿨러가 후면에 하나 있고 전면에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런 쿨러를 많이 달면 이런 CPU나 이런 뭐 흡기와 배기가 잘 돼서 CPU까지 요게 이제 그 온도가 잘 낮춰주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1차적으로 찍고 그거 말하기 전에 요것도 부착을 할게요. 이거 보니까는 이 안에도 위 상단에 두 개, 하단에 두개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쿨러를. 그래서 이거 총네 개를 샀어요. 이게 11,000원인가? 그 정도 가격을 해요. 마이크로닉스 거. LED 화이트 나오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한번 껴보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도로 1차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거예요. 찍고 올린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조금 더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두번 정도 한번 찍고 두번 정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른 분들 이제 뭐 의견 같은 거 만약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해서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또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뭘할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같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요거를 조립해 가지고 한번 CPU 쿨러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요거, 아까 말했지만, 정품 쿨러, 요거 쿨러, 그리고 요 쿨러를 네 개를 다 돌렸을 때의 요 상태, 예, 그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마 이게 바로 뭐 찍어서 빨리 올리는 건 아니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일단은 컴퓨터를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들어갈 부품들은 i5 7600. 네, CPU는 i5 7600이 들어갈 거고, 램은 DDR4 8기가, 요건 새 거예요. 새 거로 8기가 들어갈 거고, 보드는
B150M DS3H 보드 요거 들어갈 거고, 그리고 파워도 500W 전격. 요거는 어디 거냐? 네, 스파클텍 요 500W 전격 들어갈 거고, 그래픽 카드도 중고예요. 저희가 이제 팔았던 건데 매입을 다시 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이거 1060. 네, 1060 3기가 조테 거. 네, 요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케이스는 뭐 마이크로니스 ARC150. 아, 그리고 SSD는 지금 현재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떼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니까 일단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NVMe, 네, 요거를 넣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NVMe 128기가짜리 요거를 넣고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빨리감기로 제가 돌릴 거예요. 뭐 이거는 제 컴퓨터니까 뭐 크게 뭐 조립하고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낸 상황입니다. 네, 여기 우회가 좀, 네, 여기 세 개, 상단 두 개, 하단 하나, 총 여덟 개. 밑에 원래 두 개 더 꽂으려고 그랬는데 두 개가 안 꽂아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건 안 꽂을 거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설치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까지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이렇게 깔아져 있는 상태고, i5 7600에 8기가, 그리고 장치 관리자 보시면 1060 3기가, 네, 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 설치해주고, 그리고 이거 3D 마크, 네, 설치해 주고요. 네, 이 정도 설치해서 일단은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3D 마크 요거를 1시간 정도 돌릴 거예요. 1시간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모니터로 이제 CPU 온도 뭐 이런 거를 볼 건데요. CPU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32도, 34도 뭐 이런 식으로 49도, 50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를 볼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거, 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돌렸는데 뭐 별로 이 엔비디아 글쎄 이거는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OCCT GPU, 예, 요걸로, 요거 좀 강력한 놈이라 좀 위험하긴 한데 테스트 요거를 돌려야 되나? 요걸 돌려야 되나? 아, 요거를 돌리니까 엄청 올라가네. 저 위에 거는 70도까지 올라가네. 39, 40. 72도. 맥시멈 72도까지. 네, 그렇게 해서 요거 뭐 CPU 테스트 프로그램 한번 돌려봤는데 최고가 7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요 위에 쿨러 한번 켜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에서 위에 거만 켰어요. 위에 거만 켰고,
요거 한번 CPU 테스트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최고 온도 69도, 70도. 근데 왜 더 높아졌지? 73도. 약간 뭐 할 때마다 뭐 1, 2도 차이 날 수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테스트하고, 오늘은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내일은 요거 트리니티 한번 여기다가 트리니티 한번 달아보고 한번 온도 변화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다 마친 상태고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트리니티 사제 쿨러, CPU 쿨러가 아닌 사제 쿨러로 장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어제는 뭐 맥시멈 73도, 72도까지 올라갔어요. 요 상태에서 이 사제 쿨러만 교체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네, 사제 쿨러 좀 이렇게 촘촘한 감이 좀 있긴 있어요. 보는 것처럼 되게 촘촘합니다. 사이사이가 꽉 차죠. 미니 케이스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뚜껑을 닫고. 이쁘다. 네, 이거 컴퓨터 제가 쓸 겁니다. 이 쿨러 상단에도 두 개, 후면 하나, 사제 쿨러, 그리고 전면에 세 개 돌아가고 있고요. 한번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줬네.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해주고 얼마나 온도가 내려갈지 보겠습니다. 네, 요거고요. 온도가 1700rpm? 어디 600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1800. 와, 사제 쿨러가 좋긴 좋구나. 글쎄요? 좋은 것 같은데? 60도가 안 넘는데요? 사제 쿨러 무조건 추천드려야겠는데? 제 생각이 좀 바뀌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53도. 맥시멈이 지금 54도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CPU도, 온도도 어제보다, CPU래. 그래픽카드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2000rpm이 넘지가 않아요. 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무슨 테스트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와, 사제 쿨러 써야겠는데? 네, 사제 쿨러 추천 안 드렸거든요, 원래? 근데 좀 생각이 좀 바뀌려고 하는데. 와, 20도 이상 차이 난다고? 와, 어제 최고 온도가 73도였는데 20도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에요? 와, 심지어 지금 RPM 수가 2000rpm이 안 올라가고 온도도 상당히 50도 아래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물론 더 켜봐야 되겠지만 이거 돌리고 한 번 더 돌려볼게요. 45도, 44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돈지랄이다. 아. 무조건 사제 쿨러입니다. 무조건 사제 쿨러. 45도. 말도 안 돼. 55도. 와, 거의 지금 제 생각에는 20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도 정도. 초코파이 쿨러랑 대략적으로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괜히 싸지쿨러 하는 게 아니에요. 4만 원 정도 플러스 되긴 하는데, 네, 뭐더 이상 뭐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온도가 한 50, 아까 맥시멈 57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주 온도가 55도 이하로 잘 잡히고 있고, RPM도 이 초코파이 쿨러 뭐 영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이 싸지 쿨러 같은 경우에는 2000 RPM을 넘지가 않아요. 상당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렇게 쓰려고요. 제 컴퓨터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험은 그냥 뭐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 견적 같은 거 내실 때 보면 손님들께서 보통 이제 싸지 쿨러 하면 뭐가 좋냐, 그래서 아 그냥 뭐 저도 그냥 이런 거 실험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만약에 싸지 쿨러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적극 추천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 4만 원 정도 더 투자하시고 이렇게 효과 보신다면 20도 차이면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견적이나 이런 거 넣으실 때 싸지 쿨러 넣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근데 뭐 사무용이나 이런 걸로 쓰시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요런 기본 쿨러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니까 요거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고사양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싸지 쿨러, 이거 서머랩이던,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쿨러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머랩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쿨러가 좀 많이 달려서 그런가? 아마 이거는 어제 실험 경기에서도 봤지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PU 이 온도랑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테스트한 것처럼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뭐 이렇게 테스트를 좀 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면 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글씨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분, 예. 근데 좀 반응이 별로 없으면 저도 많이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예. 근데 이제 뭐 반응도 좋고 제 마음에도 예를 들어서 아 이런 테스트를 하고 싶다, 마음에 드는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제가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원래는 요거 제가 요거 드리려고 합니다. 사디 쿨러 2개 택배 선불로 보내드릴게요. 착불로 아니고 선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2개 밑에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달려요. 다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빛나사로 해도 쪼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밑에도 원래 2개 달고 싶었는데 못 달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하면 요거를 제가 그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요 2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비싼 놈은 아니에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